오늘 영상에는 댓글 이벤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댓글 이벤트에 많은 응모 부탁드릴게요. 이벤트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실장입니다. 건조기 쓰시는 분들의 후기를 보면 빨래가 줄어든다는 내용을 흔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정말 빨래가 줄어드는지 간단한 실험 영상과 함께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후기들을 읽어보면 면 재질로 되어 있는 것들이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험에서는 면티와 타월을 가지고 실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월은 40수로 된 두꺼운 편에 속하는 타월이고요. 티셔츠는 30수로 만들어진 일반적인 티셔츠를 준비했습니다. 건조기에 넣기 전에 미리 타월과 티셔츠의 크기를 측정해두었습니다. 63cm 50cm 77cm 40cm 공정한 실험을 위해서 타월은 타월만, 면티는 면티만 넣고 돌려보았습니다. 돌리고 난 후 타월과 면티의 크기를 측정해서 다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61 49 74cm 39cm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많기는 했었지만 개그 영화에서 나오듯이 애기 옷처럼 많이 줄어드는 그런 웃긴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소치의 변화는 있었지만 옷을 입는데 불편하다거나 하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실험한 소재보다 면의 두께가 얇다거나 저렴한 면의 재질인 경우 더 심하게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댓글 이벤트? 비슷한 경험을 겪었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는 친구분들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택된 댓글은 저희가 실험 영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 채택되는 분들에게 1등에게는 상품권 5만원, 2등에게는 상품권 3만원, 3등에게는 상품권 10,000원을 드리고요. 잠깐!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추첨을 통해서 10분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한 잔 교환권을 드리겠습니다. 응모기간은 21년 8월 31일까지, 발표는 21년 9월 5일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남기셨다면 이 영상 아래 제목을 누르시면 본문에 저희가 댓글 이벤트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응모 링크에 응모 신청서를 작성해 주셔야 저희가 댓글을 단 분이 누구신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신청서를 꼭 작성해 주시고요. 신청서를 기반으로 추첨을 통해서 사은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댓글 이벤트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이벤트.